제 카페 가시면은 카페 포동카 카페 가시면은 포동카 카페에서 수업 자료실 가보시게 되면은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요거는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거든요. 예, 유튜브 썸네일인데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이미지 있죠. 예, 중심을 토대로 해서 뻗어나가는 이미지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되게 재밌게 쓸수 있어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보이죠. 뒤에 배경이.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그랗게 말아진 것도 있는데, 동그랗게 많은 효과도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배경을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배경에다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배경에다가 이렇게 많이 써요.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여기 사회복지사도, 예, 그리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타오백을 동그랗게 말아져 있죠. 동그랗게 말아지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무대리. 여기 무대리 만화에서도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작업했던 거 닫아버리고, 예,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주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800에 800 정사각형 형태 만들어 줄게요. 800에 800 단위는 픽셀이고요. 조금 공기가 좀 답답하죠? 에어컨 조금만 틀을게요. 한 25도, 26도 정도면은 그냥 바람 정도 나오는 정도? 예. 그 정도만 틀을게요. 추모 말씀하세요. 이렇게 캠퍼스 만들어 놓고 이제 패턴을 갖다 등록할 거예요. 패턴을 갖다가 만들 텐데요. 패턴을 100 곱하기 100. 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100. 예, 이렇게 패턴을 만들 캠퍼스를 또 하나 만들어 줄게요. 되게 작죠?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다가 노란색 채워 줄까요? 노란색을 선택하시고 Alt, Delete 키 누르게 되면은 노란색 배경이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사각 선택 도구로
사과 선택도구로 절반을 선택해 줄게요. 절반이면은 100이니까 50이 절반이겠죠? 네, 50. 50만큼만 셀렉트한 다음에 주황색으로 색깔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죠. 얘를 패턴 등록해 줄게요. 편집에서 패턴 정의, 패턴 정의 들어가서 패턴 등록하고, 패턴 등록 다 끝났으면 얘는 닫아 줄게요. 저장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채워 넣어 줄게요. 레이어 추가해 볼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편집에서 7 채워 넣는데, 어떻게 내가 조금 전에 등록한 패턴을 더블 클릭, 그리고 확인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왜곡에서 극좌표 한번 해볼까요? 극좌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네,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서 비타홉에 그거는 동그랗게 말아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동그랗게 말아지는 거, 포스터도 하나 말아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비타홉의 광고도 동그랗게 말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예, 똑같아요, 얘네들은. 예. 일단은 패턴을 넣어줄게요. 편집에서, 레이어 추가하고 만들어볼까?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편집에서, 7. 예, 7에서 패턴. 우리 아까 패턴 만든 거 있죠? 그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캠퍼스를 회전해 줄 거예요. 90도 돌려줄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회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 회전. 90도 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으로 하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느 방향이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90도 돌려놓고, 그리고, 필터에서, 왜곡에서, 극좌표, 하게 되면은, 동그랗게 말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내가 필요한 만큼 캔버스에 갖다 놓고, 작업하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필터 주는 거는 똑같은데 얘를 가로로 설정하느냐 세로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거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